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. 자, KBS 리포터 강진아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순서라고요. 오늘 3.1절 특집 100주년 특별 생방송으로 우리 유관순 대통령 생가를 찾아왔습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방송 NG. 이제 다시 할게요. 자, 카메라 큐! 자, 유관순, 열사님의 대신 큰 할머니의 생가를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. 렛츠고! 아야, 참 좋네. 대한독립만세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, 나라를 살리려고 이렇게,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, 목숨을 희생하신 분입니다. 여기는 저 유관순 열사님의 동생분이 살고 있고요. 아, 저 교회도 명당짜리네요. 배병교회 아주, 네. 자, 여기입니다. 예, 예, 예. 단수님. 병천면. 여기서 태어났어요? 여기가 천안시 병천면이군요. 아, 이 나무가 벌써 이 아주 최고의 명당 같습니다. 자. 자,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. 유관순 열사님의 생가입니다. 자, 보시죠. 네. 자, 이리 오너라! 자, 아, 이쪽엔 전 가마터가 있고, 산이 그 뒤 산이 있네요. 이야, 참 좋네요. 참, 역시, 터가 좋아야 출산되니까. 여기서 공부하면서, 공부를 잘했어요. 유관순 열사님께서. 예. 그 당시에 고등학교면 뭐 이화 학당이면 대학교나 마찬가지죠. 여러분서. 예. 그래서 이거 저 체극기를 만들어가지고, 나라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. 예, 저 쪽발이 새끼들하고 싸운 훌륭한 열사님이십니다. 예. 예, 방에 또 이렇게, 아유. 예. 아유, 훌륭해요, 아유. 제가 만약에 저도 그때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도 독립운동가가 하고 싶었습니다. 멋지게 나라를 위해서 싸워서 딱 전사하는 거야. 그러면 내 인간 강진아도 이름 알리고 얼마나 좋아.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, 여러분. 늦게 태어난 게 내가 정말 죄스럽습니다, 진짜. 예. 진짜 저는 장군의 손자입니다. 한번 그렇게 멋있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, 예. 자, 유관순, 생가에서, KBS 특파원 강진아였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오늘 3.1절 특집으로 계속해서, 올려드리는데요. 많이 많이 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아이고. 오늘 노감농들 나쁘네. 나 바빠. 아유, 여기 장독대 있고. 우물 없나, 여기? 우물? 우물? 우물이 옛날에 있었지, 여기가. 하, 모든 명당자리는 우물이 있어요, 우물이. 예, 산 비로 뒤에. 바로 이렇게. 그런 게 명당자리예요, 산 밑에 있는 게. 예. 자, 우리 아줌마 부대 시청자 여러분. 자, 오늘 유관순 열사님 사랑해주시고요. 우리 큰 대신 할머니입니다. 1902년생이에요.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었잖아. 잘 모시길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리포터 강진아였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땡큐!